안녕하세요. 별빛단 이동주택 김일관 이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17평 주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시던 다락형이 있는 두 집이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닥에 15.5평과 다락에 4점을 포함해서 20평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택이 나가면서 많이 이제 2층과 다락 혹은 이제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 좀 분리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면에 이렇게 8.5평 이쪽에 다락이 있고 거실이 있으면서 침실까지 같이 준비를 했고요. 우측에 7평으로 해서 전체를 룸으로 해서 가족이 주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저희가 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썬룸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통로라 못했지만 크게 하시게 되면 볼풀장 같은 걸 갖다 놓고 애들도 놀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왔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위에 포치를 해서 비나 뭐 이렇게 뭐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관 문을 이렇게 캐피톤 도어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캐피톤 도어를 했고 단열면이나 결로면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렇게 엠블럭 사이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이클레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쁘게 꾸며봤고요. 저희가 항상 자랑하는 천연 자연석 화강암. 화강암의 하부는 이제 블랙과 위에 이제 화이트톤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게 전면과 양쪽 옆면을 준비를 했고 그에 싹 돌아가시면 화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메탈 사이딩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이 좁아서 잘 표현을 하기 좀 잘 보이지 못하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이 현관 입구는 저희가 원래 썬룸을 준비해서 따로 문을 내고 싶었는데 못하고 이렇게 데크와 썬룸을 준비해서 좀 해놨고요.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안쪽에 방범 방충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범 방충망은 그냥 이렇게 모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벌레를 뭐 막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여기 안쪽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살짝 딱 돌려주게 되면 요 아래가 이렇게 딱 올라와지거든요. 그래서 문이 딱 잠기기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그냥 돌려놓고 주무시면 여름에 모기 걱정 없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는 들어오자마자 주방을 준비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게 크게끔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쿡탑도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같이 겸용이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앞쪽에 가보면은 아일랜드 식탁식으로 식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을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방을 싱크대를 이렇게 줄여서 사업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일랜드 식탁을 준비하면서 등등 좀 이쁘장하게 같이 꾸며봤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하나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조금 분리를 할 것이냐 하면서 아일랜드 식탁에서 분리를 했지만 실적으로는 하나로 같이 이어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2층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요 바로 주방 쪽에서 화장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를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문 열면서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안쪽에 변기, 세면대 준비했고 이 뒤편으로 해서 이제 세탁실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바로 앞쪽에서 할 수 있고 특징이라면 계단 밑에 조금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뭘로 사용할 거냐 하다가 저희가 목재로 해서 선반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이 안쪽으로 갔다가 실을 갖다가 좀 이쁘게 다시 한번 꾸밀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쪽이 거실인데 거실이 이제 전에 주택처럼 이렇게 넓은 거실은 아닙니다. 주택을 두 가족이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 거실은 좀 적고 대신 고가 좀 답답하지 않게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실링팬도 하나 준비를 했고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같이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서 지인분들이 모여서 뭐 간단한
가든 파티를 할 수 있을 때 바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요까지는 일단 한 룸으로 쓰시고요. 요 안에가 방으로 해서 방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예전에 소비자분들이 좀 방이 좁다, 좀 넓은 그런 드레싱룸도 같이 있는 뭐 그런 방들을 요청하셔서 그래서 딱 두 부부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요 뒤쪽에 보면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이제 스탠장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화장대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취향에 맡기는 거라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쪽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서 놀게 놀 수 있게 했듯이 이쪽 거실도 마찬가지로 같이 외부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으로 해서 바로 나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했고요. 환기는 이제 이것만 갖고 환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쪽에 별도의 창으로 해서 환기를 같이 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의 창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KCC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에서는 저희가 별빛 창호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은 KCC 창호를 하기 때문에 단열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가 다 건식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주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보일러가 아닌 전기 판넬이나 혹은 이제 열선을 요청하신다면 그것도 가능을 하고요. 거기에 요거는 요 바닥 자체에 건식 보일러 천넬을 갖다 깔아올고 거기에 엑셀을 깐 다음에 포절난 천혜토 보드를 갖다가 위에 시공을 하고 천혜토 보드는 황토 재질의 자재로서 사람 몸에 많은 유해한 물질을 뿜어주거든요. 그걸 깔고 그 위에 돌마루를 SPG 돌마루를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벽체도 그러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벽체도 기본으로 그냥 석고가 아닌 합판을 치고 거위에 석고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뭐 나사 같은 걸 갖다 박아서 뭐 깊이 같은 걸 많이 원하시는 곳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두 집의 침상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난간대도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법적인 높이를 다 충족을 시키고 난간대도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언제든 뛰어놀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수납장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를 막아서 수납장을 원하시면 수납장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바닥은 2층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별도로 깔지는 않았고요. 보일러보다는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무전자 전기 판넬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창문을 한 3개를 준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더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창문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소비자께서 요청하시면 양쪽으로도 창이 더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쪽에 이제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창과 이쪽에 거실에서 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창도 요청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요 주택은 기본 가격을 저희가 연동 설치비와 부가세를 포함해서 7,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 기간으로 해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세택에서 경량 하우징 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여기 좀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모델과 또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요청하시는 것도 있어서 조금 긴 모델 11평 바닥 11평에 다락을 2-4평짜리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저희 농막 한 채를 가져가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별빛단 이동주택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주에 두 채씩 주택에 나가고 있고 또 더불어서 한 40여 채의 농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비자께서 원하시는 모델과 원하시는 디자인들을 저희가 뭐 바로 만들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준비해서 제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별빛 아니 돈 주택 꾸준히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